오늘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크림 캐러멜을 만들 거예요. 디저트로 아주 간단해요. 우선은 캐러멜을 만들 재료, 그리고 이거는 커스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라멘캔이 필요하고, 우선 캐러멜을 만들게요. 불을 해서 이 설탕 이거 70g, 그리고 물 30g. 지금 색깔이 캐러멜이 다된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불을 끄고 이걸 라멘캔 밑에다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를 만들 거예요. 커스터 만들 재료 밀크 2컵, 이거를 좀 끓일 겁니다. 그리고 에그 3개, 설탕 60g, 그리고 바닐라 한 조금, 한뭐 1티스푼. 이 설탕하고 달걀하고 잘 섞어주세요. 밀크는 예, 이 정도 되면은 끓게요. 그리고 이 설탕하고 달걀하고 그리고 바닐라를 이렇게 믹서인데다가 밀크를 조금씩, 뜨거운 밀크를 조금씩 부어주세요. 이게 너무 뜨거운 밀크가 팔팔 끓은 걸 집어넣으면 이 달걀이 스크램블 에그가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믹스가 됐어요. 이 커스터 그 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이런 또 체에다가 좀 받쳐주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을게요. 이렇게 커스터를 라멘캔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지금 뜨거워졌거든요. 이거를 이 라멘캔은 이 워러베스 할이 통에다 이 라멘캔이 반 이상 잠길 수 있게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325도 된 오븐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30분에서 35분 구울 겁니다. 35분 지나서 이걸 뺄게요.
익힌 다음에 이거를 빼주세요. 먹는 디저트니까 차갑게 이제 식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0분 후에 이제 식은 다음에 이거를 그릇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걸 다 이렇게 돌렸어요. 30분 정도 식은. 완성됐습니다. 크림 캐러멜.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오리 가슴살로 만든 비거라드 소스가 들어가 같이 만들어서 먹는 오리 가슴살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